헤리엇은 아침 더위를 뚫고 시내로 가는 좁은 도로를 걸어 묘지와 버려진 주유소를 지난다. 차 몇 대가 그녀를 지나치는데 펜시오네 쪽에서 오는 것이다. 다른 곳으로는 통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차는 결국 사라져버린다. 스키로스 섬이라면 더 더웠을 것이다. 구름이 하늘 한편에 걸어가는 그녀 뒤쪽에 모여들었다. 구름 그늘이 드리우면 더위가 좀 가실지도 모른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럴 만큼 해에 가까이 다가가지를 않는다. 시내로 다가갈수록 길은 넓어지고 경사는 점차 완만해진다. 콘크리트 의자가 있는 공원이 나오고 처음으로 교회가 나타나는데 그 교회가 선택한 성자는 이 도시의 아니에세다. 아무도 없는 공원에서 해리엇은 모퉁이의 밤나무 밑에 앉는다. 저 아래쪽으로 도시가 다시 가늘게 이어지다 사라지고 큰 길은 바늘소나무와 우산소나무 숲을 통해 구불구불 나아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자동차 도로와 만난다. 하지만 우리 행복하지 않았어? 자신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자신도 어쩔 수 없어 약간 날카로운 소리. 그래, 행복하다. 그는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싶어 안달인 듯 얼른 동의했다. 그 말은 충분히 행복하지는 않다는 뜻이었다. 분명했다. 왠지 아기가 딱 맞지 않았다. 그녀는 물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진짜로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좀 시원해진 듯하자 그녀는 계속 걷는다. 그늘진 좁은 거리를 따라 시내의 중앙 광장까지 가서 그곳에 보도에 놓인 탁자에 앉아 카푸치노를 앞에 놓고 다시 쉰다. 이탈리아인과 관광객들이 울퉁불퉁하게 포장된 광장을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쇼핑백을 들고 개를 끌고 가는 여자들, 이발소를 나서는 남자들, 여름옷을 입은 관광객들, 산타 파비올라 교회가 광장을 지배한다. 앞쪽에는 회색 층계가 있고 전면부는 벽돌과 돌로 쌓았다. 해리엇이 선택한 곳 건너에 카페가 또 있고 그 옆으로 노점이 줄지어 있다. 도시의 광장에 은행들은 있지만 상점은 없다. 나란히 선 트라토리아와 젤라토 가게는 비슷한 장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 다 하나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이 광장에서 아버지는 그녀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고 그녀는 뒤로 젖혀진 채 웃음을 터뜨리는 아버지 얼굴을 내려다보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농담을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밖으로 여행을 나와 묵게 되는 작은 호텔들에서 학창시절에 배운 프랑스어를 더듬거렸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창피해서 얼굴을 붉혔다. 어머, 여기는 기분 좋네. 어머니가 중얼거렸다. 해리엇이 지금 있는 곳에서 탁자 하나 떨어진 자리였다. 사제 한 명이 교회 층계를 내려오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보지 못한다.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쩔뚝거리며 지나간다. 산타 파비올라의 종이 12번을 치고 멎자 더 먼 곳에서 다른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구름이 해를 가렸지만 공기는 아까 못지않게 뜨겁다. 여전히 바람은 없다. 그가 둘의 연애가 제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건 렘브란트 시네마 휴게실이었다. 그녀가 하지만 우리 행복하지 않았어 하고 외친 게 그때였다. 그들은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나중에 왜 영화관 휴게실에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조차 모르겠다. 그가 말했다. 그냥 그 순간이 적당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어떤 단편적인 분위기 때문에 만일 휴가 여행이 그렇게 이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관계를 한동안 더 끌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게 훨씬 낫다. 그는 말했다. 런던의 2월 14일은 엘링턴과 다름없이 검고 춥고 겨울 같았으며 그 추위가 약간 더 울적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전에 그 부분을 읽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고 지금도 집중할 수가 없다. 짙은 색안경을 벗는다. 구름은 앞서 보았던 예쁜 꾸러미, 라파엘로나 페루지노의 그림에 나오는 장식용 흰 솜이 아니다. 아주 빨리 올라온 구름은 납같은 회색이다. 거의 사라진 파랑을 배경으로 펼쳐져 걸려있는 칙칙한 갑주. 해리엇이 산타 파비올라의 문을 밀다 잠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첫 빗방울이 떨어진다. 문은 그렇게 잠겨 있을 것이다. 간결한 공지문이 말하고 있다. 2시 30분까지. 마침내 결혼은 런던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녀는 트라토리아에서 읽고 있다. 물론 크루시 캐슬에서 결혼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들은 많았다. 르 크루시 가문은 모두 그들의 시골 가족 저택에 모여 있었으며 따라서 아무런 비용이나 수고 없이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을 터였다. 그녀는 배가 고프지 않아 양이 적기를 기대하며 리조토와 함께 탄산 없는 광천수를 주문한다. 이 요리에 빵이나 밀가루가 들어가나요?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어떤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얼굴이 수척한 웨이터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다가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인다. 밀가루 없어요. 그가 대답하며 메뉴의 품목들을 가리킨다. 여자는 펜시오네에서 왔다. 아들일지도 모르는 호리호리한 젊은이와 함께 있는데 해리엇은 그들끼리 사용하는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인지 알 수가 없다. 괜찮나요? 같은 웨이터가 지나가다 해리엇이 리조토를 먹기 시작한 것을 보고 묻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짓고 다시 책을 읽는다. 이제 바깥의 빗줄기가 거세졌다.
산타 파비올라 교회의 수태고지는 이름 모를 예술가가 그린 것인데 필리퍼 리피 유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도 확실하게는 모른다. 천사는 무릎을 꿇고 있고 회색 날개는 비어져 나왔으며 백합은 기둥에 반쯤 가려있다.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있는데 흰색과 녹색과 황토색이 섞여있다. 동정녀는 깜짝 놀라 오른손으로 방문객의 전진을 막고 있는 모양새다. 그 너머에 둘의 만남의 배경에 우아한 아치들, 난간, 그리고 하늘과 산이 있다. 그림 주위에는 서림없는 상태, 신비의 정적이 있다. 그림에 포착된 순간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는다. 둘 사이의 말은 이미 끝났다. 해리엇의 눈은 디테일을 담는다. 천사의 드레스의 녹색 주름, 그 밑에 붉은색, 하늘을 나는 비둘기를 나타내는 붓자국, 동정녀의 책, 웅장한 기둥과 텅 빈 꽃병, 동정녀의 슬리퍼, 천사의 맨발. 먼 풍경은 더위가 스친 적도 없는 듯 보드랍다. 동정녀의 눈에 담긴 것은 놀람이 아니라 경이다. 한순간이 지나면 거기에 고요가 담길 것이다. 관광객 몇 명이 교회 안을 가볍게 옮겨 다니다 이따금씩 소곤거린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통로 양쪽 끝에 밧줄을 묶어 통행을 차단하고 중앙 통로 바닥을 대걸레로 닦고 있다. 나이 든 여자가 동정녀 상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묵주의 구슬을 하나하나 짚으며 입술을 움직여 서리 없이 중얼거린다. 물릴 것 같은 향 냄새가 허공에 감돈다. 해리엇은 천천히 걸어 너울거리는 촛불들과 지역 가문의 묘를 지나고 제단의 유물, 부속 예배당에서 칠이 벗어지고 있는 산타 파비올라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지나간다. 그녀는 이 교회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 이번에도 과거에 왔을 때도. 그녀의 부모는 교회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녀 혼자 어제, 아니 여기 머무는 동안 언제라도 올 수 있었지만 구태여 그러지 않았다. 부모는 펜시오네의 정원에 쏟아지는 햇살을 즐기고 카페까지 걸어 내려가거나 산이나 다른 작은 도시로 폰테 니콜라의 수영장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좋아했다. 기도를 하던 여자가 쩔뚝거리며 걸어가 철을 하나 더 켜고 다시 기도를 하더니 쩔뚝거리며 사라진다. 해리엇은 수태고지 그림으로 돌아와 가장 가까운 신도석에 앉는다. 천사의 날개에는 회색만이 아니라 파란색도 있다. 처음 볼 때는 눈에 띄지 않는 작은 파란 점들이다. 동정녀의 슬리퍼는 갈색 색조이고 빈 꽃병은 가는 줄기 위에 달린 전구 모양이며 동정녀의 책의 금빛은 이제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해리엇이 교회를 나설 때 비는 그쳤고 공기는 한결 신선해졌다. 입만 살아서 뺀질뺀질하게 구는 거야. 사랑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연애를 이용하는 것은. 신비하게도 그 생각이 거기 도사리고 있다. 나는 연애를 할 때마다 속였어. 그런 생각도 느닷없이 튀어나온다. 해리엇은 잠시 더 교회 계단에 홀로 서 있다. 이런 개인적인 계시에 어리둥절하지만 본능적으로 그것이 진실임을 알고 있다. 광장 포석의 먼지는 돌들을 가르는 틈 사이로 씻겨 들어갔다. 그녀가 카푸치노를 마셨던 카페에서는 웨이터가 플라스틱 의자에 물기를 닦고 있다. 해는 물기가 밴 하늘에서 여전히 머뭇거린다. 펜션의 채살이나로 걸어 돌아가는 해리엇은 맹렬하고 답답한 더위에서 이렇게 쉼을 얻는 동안 입과 돌로부터 다른 삶이 슬며시 기어나왔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녀가 걷는 길에서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야생 제나륨 사이에서 새 한 마리가 노래를 한다. 내일, 1년 가운데서도 전성기를 누리는 해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한낮에 몇 분 사이에 이런 보드라움은 자취도 없이 쓸려나갈 것이다. 새 먼지가 안고 대리석은 손을 대면 따뜻할 것이다. 몇 주가, 아니 어쩌면 몇 달이 지나야 비가 이 보드라운 향기를 살살 달래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해는 돌아올 때면 늘 무자비하고 그 벌은 가혹하다. 펜션의 채살이나의 바싹 마른 정원에서 그들은 그녀가 좋아하지 않는 모자를 쓰게 했지만 그들 자신은 둘 다 짙은 색안경과 강력한 자외선 차단제 뒤에 몸을 감춘 채 해를 쬐을 수 있었다. 스키로스의 해는 그것의 명물이다. 나에게 필요한 건 해야. 그는 그렇게 말했고 해리엇은 그가 결국 거기에 갔을지 런던에 남지 않고 오늘 거기에 있을지 심지어 함께 갈 사람은 찾았는지 궁금하다. 그가 스키로스에 있는 모습. 이야기한 대로 아트 시트사 안에서 윈드서핑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트 시트사 안에서 복잡하지 않고 행복한 동반자. 그저 뭔지 알아보려고 치유를 받아보는 동반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선하다. 펜션의 채살이나의 저부이자들은 물에 흠뻑 젖어 있고 장미 꽃잎들은 반짝거린다. 테라스 탁자에 두고 간 잔에는 물이 2cm 넘게 고였다. 바깥 홀의 우산은 모두 사용했다. 한동안 닫아두었던 창은 열려있다. 비탈진 포도밭에서는 스프링클러가 다시 작동하고 있다. 해리엇은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정원과 포도밭을 거닌다. 신발은 흠뻑 젖었다.
시내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산타 파비올라에서는 6시에, 다른 어떤 곳에서는 6시에서 1분이 지난 뒤에. 물이 뚝뚝 듣는 포도나무 사이에 흘러선 그녀는 뭔가가 분명히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잡아낼 수가 없다. 그녀의 생각 속에는 텅 빈 곳도 있고 동시에 빽빽하게 엉켜 혼란처럼 느껴지는 곳도 있다. 그러다 마침내 깨닫는다. 숯의 고지는 비 온 뒤에 그린 것이다. 아치들 사이로 흘끗 보이던 그 먼 풍경은 그녀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순간의 표정을 짓고 있다. 천사가 온 것은 비 온 뒤였다. 그 첫 서늘한 순간을 택한 것이다. 식당에서 야한 셔츠를 입은 남자가 앉았던 탁자는 7명 일행이 앉을 수 있도록 가족 탁자에 붙여놓았다. 맵시 있는 프랑스 여자가 앉았던 곳에는 다른 여자가 있고 노인의 탁자에는 아무도 없다. 트라토리아에서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설명하던 여자는 라비올리 대신 콘소메를 앞에 두고 있다. 모든 곳에 새 얼굴이 점점이 박혀 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녹빛인 여종업원이 해리엇을 맞이하고 잔을 든 여종업원이 샐러드를 가져온다. 고마워요. 해리엇이 중얼거린다. 천만에요. 그녀는 와인을 따르고 빵껍질을 한 조각 뗀다. 이제 식당은 시끄러워 접시가 달가닥거리고 목소리들이 재잘된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의 렘브란트 시네마의 휴게실 소음처럼 느껴진다. 충격으로 인한 소란. 사실 그곳은 아주 조용히 했지만 빠르게 몰려오는 비가 고통의 만화경으로 폭발한 것처럼 밝고 강렬한 색깔들이 의식 전체에 번쩍거렸다. 영화관 휴게실에서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앞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그녀에게 했을 때처럼. 그들에게 엽서를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독일인과 네덜란드인과 스위스인이 오기 시작한 이후로 펜시오네의 아침 식사가 커피와 롤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치즈와 차가운 고기, 과일과 시리얼, 신선한 스펀지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고. 테라스에서 뷔페를 먹을 수 있다고 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매일 아침 해리엇은 거기 앉아 엘링턴의 작은 집을 읽으며 그들이 아침 식사가 나아졌는지 알고 싶어 할지 궁금해했다. 오늘도 궁금했다. 버려진 주유소가 여전히 시내로 가는 길가에 있다는 것. 아니면 그녀가 사람 없는 공원의 밤나무 밑에 앉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싶어 할지. 그에게도 엽서를 보낼까 생각하지만 결국 보내지 않는다. 그 사람 전에 만났던 남자. 그녀에게
휴가 때 긴 소설 와일드 펠 홀의 세입자 플로강스 강의 방앗간을 가져가라고 권한 것은 그 남자였다. 오늘 밤 메뉴는 소고기였다. 시금치를 곁들인. 나중에 해리엇은 디저트를 먹으며 이 흠뻑 젖은 노란 건포도 케이크를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끄집어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맛볼 일이 없을 것이다. 자신이 연애에서 의도하지 않게 속였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이나 신비롭게도 자신이 이곳에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 혼자든 다른 사람과 함께든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시 오는 일은 이미 했다. 우연히 제안한 혼자만의 여행은 내일이면 떠날 것이다. 책장과 조토 복제화가 있는 방에서 그녀는 지켜보고 있고 사람들은 그라파 혹은 스톡에일을 마시거나 하얀 재킷을 입은 청년에게 커피를 더 청하거나 서로 상대의 대화를 듣고 있다. 벨기에 아가씨들은 난파선을 수습하러 물에 들어가는 젊은 영국 청년과 비즈니스 세계에 있는 내부를 잘 알게 되었다. 네 명은 테라스로 가는 길에 방을 통과하는데 어젯밤만큼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아가씨들은 어깨에 하얀 카디건을 둘렀다. 저 사람이 우리를 그렸어요. 외치는 목소리가 들리고 어젯밤에 스케치의 대상이 된 남녀는 펜시온의 방명록에 그려져 있는 알아보기 쉽지 않은 자신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녀가 사랑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자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상황을 바꾸려고 더 밝은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의 불변성을 강요하자 그는 다른 남자들처럼 물러섰다. 그녀는 그녀 자신의 피해자였다. 해리엇은 이제 그것을 생생할 정도로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에는 왜 몰랐는지 의문이 생긴다. 펜시온의 채살이나 체류에 고독을 깊이 생각해 보아도 아무런 답은 나오지 않고 그녀는 앞으로도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을 것임을 느낀다. 혼자 있음을 이야기하던 노인의 갈색과 녹색이 섞인 줄무늬 타이 사실은 검버섯인 이마의 반점이 다시 눈에 보인다. 아침 더위 속에서 묘지와 녹슨 주유소를 지나 걸어가던 자신이 보인다. 공원의 밤나무 그늘을 찾고 첫 빗방울이 떨어질 때 광장을 가로질러 트라토리아로 가던 자신이 보인다. 산타 파비올라 교회에서 청소부의 대걸레가 쓱쓱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관광객들의 소곤거림이 들린다. 기도하는 여자의 손가락이 목주 구슬 위에서 떨리고 촛불이 너울거린다. 산타 파비올라 이야기는 한때 이 성녀의 삶 속에 있던 사람들. 지금은 그림 속에 시커먼 자국으로만 남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고
가정묘에서는 냄새 없는 죽음의 악취가 풍긴다. 비는 숨을 헐떡이는 공기를 달콤하게 적셨고 천사 또한 신비하게 찾아온다.